뭐라고 얘기 좀 해봐. 지금 물러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야. 여기서 물러날 수 없어. 누가 같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좋든 싫든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그냥 일하러 안 가면 안 돼? 그럼 알아듣지 않을까? 그냥 새로운 애들 데려다 쓰겠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대비, 얘기해줘. 잡아봐. 하루 또 하루 조금씩 가면 길을 찾으리. 승리를 잡으리. 잭! 잭! 내가 만든 거 봐봐, 멋있지? 봐? 어, 멋있다! 저게 뭐냐, 쪽팔리게. 너무 성급히 판단하지 말자. 필리처가 창문에서 우리를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 스펙! 지원군 들은 소식 없냐? 약한 마음의 용기를 두려워 말고 희망을 힘과 권력도 어떤 고난도 버텨낼 거야. 멋진 빛 알아쳐도 서로를 믿으며 작지만 강한 불꽃이 되어 함께 할 수 없어 등 돌린다 해도 형제의 맹세 지켜내겠다. 박살내기 딱 좋은 날씨야, 그지? 와서 신문들 가져가. 야! 근데 출근이냐 무단 진입이냐 땡기는 걸로 골라. 야, 얘들은 뭐야? 뭐겠냐? 배신자들이지. 저렇게 우리 일을 몽땅 뺏어간 자식들은! 내가 처리할게! 저놈들 잡아! 죽여버려라! 걔들한테!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야. 쟤! 알았어. 얘들 잠깐만! 니들 누가 시켜서 일하는 거 다 알아. 돈도 좀 지어줬겠지. 그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필리처한텐 우린 그냥 시궁창취야. 존중할 필요도 없고 서로 존중할 줄도 모르는 그런 지새끼들. 우리가 그런 놈들이냐? 우리가 서로 뒤통수 치기 시작하면 진짜 그런 놈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함께 있으면 판이 바뀐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 도시에 나가서 뛰놀거나 학교에 있어야 될 애들이 넘쳐나. 근데 그런 애들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잖아. 사람 모르고 가족들이 내 밥 넣어주고 가난한 게 죄도 아니고 일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어. 우린 그냥 공평한 거래를 하고 싶은 것 뿐이야. 얘들아, 이 도시의 작업장이나 공장, 도살장에서 일하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부탁한다. 그 신문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자. 제발.
함께 할게.